양반전, 그 다음에 호질, 광문자전, 이게 이제 우리가 고등 문학에서 가장 자주 접하는 허생전 포함해서, 박지원이 쓴 소설들의 가장 대표작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얘네들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이 뭐냐면, 그러니까 박지원이라고 하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각 있잖아. 박지원의 작가의식이라고 하는 거 있죠. 이거는 두고 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거를 너네한테 뭐 직접적으로 이 말을 이렇게 선택지에 넣을 거다라는 것보다는 깔아두고 가세요. 조선시대의 양반들이라고 하는 그 족속들, 그렇죠? 그 당시에 사회의 부조리함, 불평등, 이런 것들에 대한 비판적인 의식을 되게 많이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본인도 어쩔 수 없는 양반이야. 그런 게좀 있어요.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신분제 자체 있잖아요. 신분제 자체를 무시하지는 않아. 신분제 자체를 무시할 수는 없어요. 얘도. 근데 이때 당시에 이제 양반이나 또는 집권층이라고 부르는 그 양반, 그 인간들, 그렇죠? 의 무능, 허위 의식, 위선적인 면모. 됐죠? 아니면은 이들이 이끌어 나가는 그때의 사회의 부조리. 당시 사회의 부조리함. 됐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비판적이고 풍자적인 작품들. 인식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이제 광문자전은 먼저 했던 거지만, 광문자전은 먼저 했던 거지만, 광문이라고 하는 거지도, 그렇죠? 광문이라고 하는 거지도 너네 양반놈들처럼은 안 산다 이거지.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베이스에 깔려 있는 사상이 그렇게 되는 거죠. 광문이는 비록 거지지만 청렴하고, 그렇죠? 남녀 평등할 줄 알고. 역지사지 할줄 알고, 공정함을 가지고 있고, 그쵸? 근데, 양반 놈들은, 안 그렇잖아. 이걸 품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양반전이라고 하는 작품도 똑같습니다. 자, 봤을 때, 여기에 가장 중심이 되는 인물상으로 꼽아지는 게, 양반 나오지. 양반 나오죠. 그리고, 이 양반도 그래서 그냥 마냥 긍정적인 게 아니에요.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거에선 비중이 되게 작게 느껴질 거야. 하지만 이 작품에 드러나는 양반도 부정적인 모습이 있어요. 뭐냐? 경제적, 생산적, 무능. 일을 안 해요. 돈도 없어가지고 그 집골로 사는데 아무것도 못 해. 대신에 이제 부자가 나오죠. 부자. 이 부자. 이 부자가 이 작품에선 작가 의식을 대변하는 인물이 되는 거야. 아, 아니지, 아니지, 아니지. 리치맨. 리치맨. 됐지? 아, 무슨 아버지와 아들. 됐죠? 깜짝 놀랐네. 부자, 부자, 부자. 말 그대로. 됐죠? 이렇게 사는데, 이 안에 드러나잖아. 양반이라고 하는 신분을 사고 팔죠? 이걸 통해서 이제 신분제가 동요했던 당시 사회상을 알수 있는 거. 괜찮습니까? 야, 이거 주의해야 되는 거 하나 있습니다. 내가 미리 좀 이렇게 바탕 깔고 가는 거야. 신분제가 동요했다고 얘기했지, 신분제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분이라고 하는 게막 이렇게 흔들리던 거지. 신분제가 없어졌다고 하면 틀립니다. 그렇죠?
자, 요 정도 일단 베이스 깔아놓고 본문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간다. 내려가도 돼? 네, 내려갈게요. 자, 양반은 사족을 높여 부르는 말이다. 정선고을에 한 양반이 살고 있었는데, 그는 어질면서 그릴 길을 좋아하였다. 성품을 바로 직접 제시하네. 일단, 양반의 성품을 직접적으로 제시했네요. 됐죠? 네, 그래서 군수가 새로 부임할 때마다 반드시 그 집에 몸소 나아가서 경의를 표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존경받는 인물이기도 했네. 문제 없죠? 뭐그 정도만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러나 그는 살림이 가난해서 여기서부터 괄호 좀 칠게요. 해마다 관가에서 환자를 타 먹었다. 그래서 환자라고 이야기하는 건 곡식 빌려 먹는 거예요, 일단. 내가 나중에 갚을 테니까, 그러니까 올 가을에 내가 갚을 테니까 먹을 거쌀좀 줘라. 해가지고 일단 빌려서 먹는 거. 자, 그렇게 여러 해가 쌓이고 보니 천석이나 되었다. 엄청 많이 빚을 졌어요. 여기까지. 괄호 닫아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일단 그럼 첫 번째 나오죠? 사회적으로 굉장히 존경을 받고 훌륭한 인품을 가진 인물이기는 해. 하지만 경제적 무능력함이죠. 양반은 경제적 무능력. 됐죠? 자, 관찰사가 여러 고을들을 돌아다니다가, 오타가 있네요. 여러 고을을 돌아다니다가 이곳에 이르러 관청의 쌀의 출납을 검열하고는 매우 노하였다. 어떤 놈의 양반이 군량을 이렇게 축냈단 말이냐. 뭐, 이제 누가 이렇게 돈을 안 갚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려갑니다. 명령을 내려 그 양반을 가두게 하였다. 자, 군수는 그 양반이 가난하여 갚을 길이 없는 것을 불쌍하게 여겼다. 차마 가두고 싶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두지 않을 수도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뭐 지금 연민을 하긴 한 거죠. 가두고 싶지는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렇죠. 하지만 가두지 않을 수도 없었다라고 이야기하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는 사실 사소해요. 근데 사소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대충 넘어가는 경향이 없지 않아 생겨. 이제 이 텍스트 자체를 공부하는 과정에 있어서. 근데 이럴 때 내용일수록 건드리면 홀라당 낚여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군수 같은 경우에는 가두고 싶지는 않았지만 인거니까 이건 어찌 보면 연민의 정서가 있는 거야. 하지만 가두지 않을 수도 없었다. 하지만 공정하게 법을 집행한 거죠. 됐죠? 넘어갑시다. 뭐 진짜 사소한 겁니다. 자, 그 양반은 밤낮으로 답답해요. 괄호 칩시다. 밤낮으로 흘쩍거리며 울었지만 아무런 대책도 나지 않았다. 딱 봐도 뭐야? 아니, 뭐, 돈을 벌든가, 일을 하든가, 뭐를 해야 되는데, 그냥 울기만 해요. 현실의 문제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양반은 무능한 거죠. 양반의 무능을 풍자하는 대표적 인물이 되는 겁니다. 됐죠? 아, 물론 이거 부분도 시대상이라고 얘기해도 괜찮아요. 요때 시대적으로 실제로 경제적으로 몰락한 양반들이 많이 등장하던 시기예요. 그러니까 새롭게 평민인데 돈을 많이 버는 계층이 생겼고, 양반인데 돈을 못 벌어서 이렇게 몰락하는 양반들도 생겼고,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자, 내려갑시다. 그의 아내가 이렇게 욕하였답니다. 아내의 말하기도 중요합니다. 당신이 한평생 그릴 길을 좋아했지만 이 부분 관가에 환곡을 갚는 데는 아무런 도움도 못 되는구려. 양반 하더니 한 푼어치도 못 되는구려 라고 얘기하죠. 양반에 대해서 풍자하고 비판하는 말하기잖아. 괜찮습니까? 아내의 말을 통해 양반은 경제적 무능을 비판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게 작가 의식을 대변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아내라고 하는 인물의 말하기를 통해서 작가가 드러내고 싶은 의도인 거야, 이게. 그 양반이라고 하는 놈들, 자기 좀 신분 좀 높다고 으스대고 살더니 아무것도 못하네. 괜찮죠?
내려갑시다. 자, 그 마을의 부자가 가족들과 서로 의논하였다. 이제 이 부자는 평민입니다. 자, 뭐라고 얘기하느냐? 양반은 아무리 가난해도 언제나 높고 영광스럽건만, 우리들은 아무리 부자가 되어도 언제나 낮고 천하거든. 감히 말을 탈 수도 없고 양반만 보면 저절로 기가 죽어 굽실굽실 엉금엉금 기어가서 절을 해야 하고, 코가 땅에 닿도록 무릎으로 기다시피 하면서 우리는 줄창 이렇게 창피를 당해야 하거든. 여기 때문에 내가 아까 콕콕 짚고 넘어간 겁니다. 신분제가 없어진 건 아니에요. 괜찮습니까? 아직도 이때 당시에도 힘 있는 양반, 돈 있는 양반도 있을 거 아니야. 아, 그들은 잘 살지. 괜찮습니까? 신분제는 있어요. 자, 그 뒤에 마침 저 양반이 가난해서 환자를 갚지 못해 몹시 곤란해질 모양이야. 참으로 그 양반이라는 자리도 지닐 수 없는 형편이 되었지. 내가 그것을 사서 가져야겠어. 뭐, 요 정도만 체크합시다. 시대상이죠? 당시 사회상이 반영되었다. 괜찮습니까? 어떤 맥락에서? 양반, 신분을 사고파는 거잖아. 만연했다라는 말쓸수 있습니다.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되게 자주 하는 얘기 중에 하나예요. 실제로 우리도 모르는 겁니다. 평민이었는데 그냥 성씨 사고 팔았을 수도 있어요. 워낙 많았대잖아. 뭐 아니 너네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도. 뭐 예전에 뭐 우리 할아버지가 뭐 고려시대의 장군이셨다 뭐 하는데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아? 모르는 겁니다. 워낙 만연했었기 때문에. 갑시다. 내려갈게요. 자, 부자는 곧 양반의 집을 찾아가서 그 환자를 대신 갖겠다고 청하였다. 양반은 크게 기뻐하면서 허락하였다. 뭐 이런 부분도 그냥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부자가 곧그 곡식을 관가에 보내어 갚았다. 군수는 매우 놀라면서도 이상하게 생각했다. 이거 왜 이상하게 생각했겠어? 뭐 생판 모르는 부자가 양반 곡식을 갚아주니까 이게 뭔 일이지 싶잖아. 자, 그리고 직접 양반에게 찾아가 위로하면서 환자를 갚은 사정을 물으려 하였다. 그러자 여기서부터 괄호 하나 칠까요? 양반은 벙거지를 쓰고 배 잔방이를 입은 채 길바닥에 엎드려 쇳내라고 칭하면서 감히 올려다보질 못하였다까지. 됐죠? 뭐 이건 지금 평민처럼 행동한 겁니다. 평민의 옷차림으로 입고 평민처럼 행동하고 있는 거야, 지금.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알죠? 조선시대 양반의 차림 알죠? 이렇게 까만 가 쓰고, 이렇게 두루마기 입고, 이게 아니라, 그렇죠? 지푸로 만든 모자랑, 이런 막 허름한 옷 입고, 바닥에 엎드려가지고 막 나으리 막 이러고 있는 거잖아, 지금. 왜 이러세요? 이렇게 되겠지. 깜짝 놀라서. 선생께서 어찌 이다지도 스스로를 욕되게 하시는지요? 라고 묻죠. 하니까, 양반은 더욱 황송하여 어쩔 줄 몰라며, 왜냐면 지금, 존대해주고 있잖아, 여기. 이게, 아, 표시 안 하셔도 돼요. 존대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 나는 지금 평민에 불과한데 군수가 나에게 존댓말을 하니까 막 황송해서 막 어쩔 줄 모르고 있는 지금 그런 거죠. 괜찮습니까? 자, 머리를 조아리고 엎드렸다 하면서 얘기합니다. 황송하옵니다. 쇳내가 감히 이런 짓을 하는 것은 아니옵니다. 쇳내는 벌써 스스로 양반을 팔아 환자를 갚았으니 마을의 부자가 바로 양반이옵니다. 쇳내가 어찌 다시금 뻔뻔스럽게 옛날처럼 양반 행세를 하면서 스스로 높이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죠.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양반의 입장에선 내가 지금 양반의 신분을 팔았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양반이 아니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굳이 비판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성품에 문제가 있는 인간은 아니야. 성품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 능력에 문제가 있는 거지. 괜찮습니까? 내려갈게요. 자, 군수가 감탄하며 말하였다. 그러니까 감탄하지. 아, 군자답구려 부자시여. 양반답구려 부자시여.
왜 부자라고 얘기할까? 지금 마음이 넉넉하다 이겁니다, 지금. 마음이 넉넉하다. 실제로 재산이 많아서 얘기하는 게 아니야. 보지 않습니까? 자, 계속 이어서 볼게요, 일단. 부유하면서도 아끼지 않으니 정의롭고, 남의 어려움을 돌봐주니 어질도다. 낮은 신분을 싫어하고, 높은 자리를 그리워하니 슬기롭도다. 이야말로 창된 양반이로다. 말이 좀 이상하지? 말이 좀 이상하지? 말이 좀 이상하지? 자, 수정할게요.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부자가, 군자다라고 얘기하죠. 군자는 훌륭한 사람입니다. 자, 양반답다. 부자다라고 얘기하지.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 보세요. 돈이 많은데 아끼지 않아. 정의롭다고 얘기하고요. 남의 어려움을 돌봐주었다라고 얘기하니 어질다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슬기롭다라고 얘기하고요. 아, 참된 양반이로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이거 진짜일까? 아니에요. 자, 지금 무슨 상황인 거야? 아니, 이 부자놈이. 감히 지금. 인 거라고, 사실. 괜찮습니까? 이게 지금 실제로 겉으로는 부자를 칭찬하는 표현이지만 실제로 이 안에 담겨 있는 군수의 의도는 비판이잖아. 괜찮습니까? 이거 반어적 표현입니다. 반어적 표현으로 부자의 행동을 비판하는 거야. 이 부분 착각 되게 많이 해요. 왜냐면은 지금 앞에 있는 양반한테 하는 말인 것 같거든. 근데 실제로는 누구? 저그 양반의 신분을 사간 저 부자. 저 부자. 괜찮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갑니다. 군자답다라고 칭찬하는 거 아니고요. 양반답다라고 칭찬하는 거 아니고요. 정의롭다 아니고요, 어질다 아니고요, 슬기롭다 아니고요, 참된 양반 아니고요. 괜찮습니까? 그렇습니까? 넘어갈게요. 아무리 그렇더라도 소송이 일어날 꼬투리가 되리다. 내가 그들과 더불어 고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증인을 세운 뒤에 증서를 만들어 주리다. 군수인 내 자신이 마땅히 서명해야지 라면서 이제 약간 지혜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제부터 넘어갈게요. 군수가 사무실로 돌아와서 곧 고을에, 뭐야, 오타가 이렇게 많아? 고을에 선비들과 농민들과 장인들과 장사꾼들. 괜찮습니까? 여기, 요것들을 보통 얘기하죠? 우리? 산업공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조선시대 백성의 신분, 계층. 됐습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지만, 혹시나 해서 여기다가 내가 이제 말을 덧붙이고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박지원이라고 하는 사람도 본인이 양반이기 때문에 이 신분제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진 않아요. 괜찮습니까? 신분제 없애야 돼. 이랬던 사람은 아니야. 근데 이게 이제 동요가 되면서 양반들은 점점 부정부패, 무능만 일삼고 있고, 이런 모습을 비판하는 거지. 양반 자체를 없애야 돼, 막 이랬던 건 아닙니다. 괜찮죠? 자, 뜰에 모았다. 부자는 향소의 오른쪽에 앉히고, 양반은 공형의 아래에 세운 뒤에, 여기도 되게 별거 아닌 장면처럼 보이는데 사실상 이것도 의도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 부자는 향소의 오른쪽에 앉혔다 그랬죠? 그러니까 높은 자리에 앉힌 거야, 지금. 부자는 높은 자리에 앉혀놓고, 그 다음에 양반은 저 아래쪽에 지금 세워둔 거야.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두 사람의 위치가 바뀌었죠?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위치가 다른 거예요. 두 사람의, 두 인물의 위치가 바뀐 거라고.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조금 오해할 수 있는 요소는 뭐냐면, 군수가 부자를 괘씸하게 여겨서 불러다가 꾸지람을 하거나 벌을 주거나가 아니라고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 되게 대접해주고 있는 거야. 부자를 막 불러다가 높은 자리 자기랑 나란히 앉혀놓은 거야. 너 양반이잖아. 이러면서.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되겠어, 결국.
풍자가 되는 거야, 이제. 여기 앉혀놓고 사실상 이상한 애 만드는 거잖아. 그죠? 계속 넘어가 볼게요. 뒤에 갑니다. 자, 뭐, 건륭 10월, 9, 뭐, 10년 9월 뭐 이런 거 됐어요. 넘어갈게요. 아래와 같이 문건을 밝힌다. 양반을 팔아 관가에 곡식을 갚는 일이 생겼는데 그 곡식은 천섬이나 된다. 라면서 갑시다. 이 양반의 이름은 여러 가지다. 글만 읽으면 선비라고 하고 정치에 종사하면 대부라고 하고 착한 덕이 있으면 군자라고 한다. 무관의 계급은 서쪽에 버려 있고 문관의 차례는 동쪽에 자리 잡았으며 이들을 통틀어 양반이라고 한다. 라고 얘기하죠. 뭐 여긴 별거 없습니다. 양반을 부르는 뭐, 아, 이렇게 묶어놓을게요. 여기 요 정도 그냥 여기까지 괜찮죠? 그냥 간략하게만 정리해두면 양반의 다양한 이름을 열거했고요. 그 다음에 그 유래를 밝혔죠. 뭐요 정도? 엄청 비중 있는 대목은 아니고요. 자, 이 여러 가지 양반 가운데서 너는 마음대로 이름을 골라 잡으면 되고, 오늘부터 지금까지 하던 야비한 일들을 깨끗이 끊어버리고, 옛사람을 본받아 뜻을 고상하게 가져야 한다. 라면서 이제 시작되거든요.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 잘 아는 장면이죠. 양반은 이거 해야 되고, 이거 해야 되고, 이거 하면 안 되고, 저것도 하면 안 되고, 괜찮습니까? 이 뒤에는 먼저 하나 체크하고 갈게요. 여기서부터. 양반의 자세를 열거하죠. 이 아랫부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아래로, 아래로. 괜찮습니까? 이 아랫부분으로. 자, 내려가서 볼까요? 자, 오경이 되면 언제나 일어나서 성냥을 그어 등불을 켜고 정신을 가다듬어 눈으로 코끝을 내려다보며 두 발굽을 한 데다가 모아 볼기를 괴고 앉아서 동네 바기처럼 어려운 글을 얼음 위에 박밀듯 외워야 한다. 뭐, 중요한 거는 뭐요 정도겠네요. 얼음 위에 박밀듯. 비유한 거죠?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지금 첫 번째로 설명하고 넘어가면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촛불 켜고 책 읽어라 이거야, 바른 자세로. 괜찮습니까? 근데 그 책을 어떻게 엄청 어려운 책인데 얼음 위에 박을 밀듯이 술술술술술술 외울 수 있어야 된다고. 괜찮습니까? 얼음 위에서 뭔가를 미는 것처럼 그 살짝만 밀어도 쭉 나가잖아. 그것처럼 이렇게 줄줄줄줄줄 외울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굶주림을 참고 추위를 견디며 입에서 가난하다는 말을 내뱉지 않아야 한다. 아래 윗니를 맞부딪혀 똑똑 소리를 내며 손가락으로 뒤통수를 튕긴다. 뭐그 뒤에 가는 기침이 나면 가래침을 씹어 넘기고 털감투를 쓸 때는 소매자락으로 털어서 티끌 물결을 일으킨다. 세수할 때는 주먹에 때를 비비지 말 것이며 양치할 때는 지나치게 하지도 말고 긴 목소리로 아무개야 계집종을 모르고 막 계속 열거예요 지금. 괜찮습니까? 뭐 이것도 하지 마 저것도 하지 마뭐 지금 이겁니다 이제. 괜찮습니까? 넘어가도 되겠죠? 다음 장면 넘어가서 그냥 갈게요. 자, 아무개야라고 계집종을 부르고 느리게 걸으면서 신 뒤축을 끌어야 한다. 고문 진보나 당시 품위 같은 책들을 깨알처럼 가늘게 베껴 쓰되 한 줄에 100자씩 써야 한다. 뭐 여기까지는 뭐 어려운 거 없고요. 그 다음에 하나 정도 체크할게요. 손에 돈을 지니지 말 것이고 쌀값을 물지도 말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했던 거. 이거 이제 여기에 이제 한 가지가 있어요. 조선시대 당시에 상행위 있죠, 상행위. 상행위. 그렇죠? 장사하는 행위. 장사, 장사. 장사를 천하게 여겼던 거죠. 당시에 양반들의 사고. 이게 반영된 겁니다. 그러니까 너 이제 양반 되면 돈 거래하면 안 돼. 이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거 날씨가 더워도 버선을 벗지 말며
밥을 먹을 때에도 맨상투골로 앉지 말아야 한다. 식사를 하면서 국물부터 먼저 마셔버리지 말고, 마시더라도 훌쩍거리는 소리를 내지 말아야 하고, 젓가락으로 밥상을 찧어 소리를 내지 말고, 생파를 씹지 말아야 되고, 막걸리를 마신 뒤에는 수염을 빨면 안 되고, 담배를 태울 때에도 뭐 볼이 오목 피이도록 빨아들이지 말아야 한다. 여기 이거는 지금 전부 다 뭐야? 밥 먹을 때 무슨 뭐 그다음에 뭐술 마실 때 이게 나오잖아. 이때 전부 다 뭐야? 야, 이렇게 어떻게 사냐? 이거 양반들이 허례허식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체면이랑 격식을 중시하는 태도예요. 괜찮습니까? 너 이제 양반이 된 이상, 체면이랑 격식 엄청 지켜야 돼. 지금 양반들은 다 그렇게 살아.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지, 지금. 그렇습니까? 자, 아무리 분하여도 아내를 치지 말며, 화가 나더라도 그릇을 차지 말아야 되고, 맨주먹으로 아녀자들을 때리지 말며, 종들이 잘못하더라도 죽이지 말아야 한다. 말이나 소리를 꾸짖으면서 팔아먹은 주인을 욕해서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병이 들어도 무당을 불러오지 말고, 여기도 체크 하나 합시다. 병이 들어도 무당을 불러오면 안 되고, 제사를 하면서 중들을 불러서, 종이 아니라 중이에요. 그 스님들, 스님들을 불러다가 제사를 지내서는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여기도 뭐 별거 없습니다. 양반들은 이때 당시에 무조건 유교잖아. 유교적 가치관을 중시하는 양반들의 삶의 모습인 거라고. 중. 스님들. 불교잖아, 이거는. 그치? 불교적인 제사를 지내면 안 된다고. 지금 그 얘기 하는 거예요. 됐죠? 화롯가에 손을 쬐지 말며, 말할 때 침을 튀지 말아야 한다. 소백적 노릇을 하지 말며, 돈치기 놀이도 하지 말아야 된다. 지금 뭐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여러분들이 읽어도 캐치할 수 있는 부분들을 내가 뭐몇 가지 짚고 넘어보기는 했습니다. 단, 그냥 전체적인 내용으로 봤을 때, 양반이 되면은 하면 안 되는 것들 또는 반드시 해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쭉 열거한 거죠. 괜찮습니까? 라고 하면서 이러한 여러 가지 행위 가운데 부자가 한 가지라도 어기면 양반은 이 증서를 가지고 관청에 와서 송사하여 바로잡을 수 있음을 증명한다. 그렇습니까? 너 부자 이거 안 지키면 너 이제 양반 아니야 다시. 이렇게 얘기한 거라고. 그렇습니까? 하니까 당연히 양반 입장에서 뭐라고 하겠어. 자, 밑에 뭐 이건 무시하세요. 자, 뒤에 증서를 다 쓰고는 통인이 도장을 받아서 찍습니다. 근데 그 도장을 받는 소리가 마치 북을 치는 소리 같았고, 그렇죠? 북을 치는 소리 같았고, 그리고 찍어 놓은 모습은 마치 북두칠성이 놓인 듯, 별이 세개 놓인 듯 얘기하고 있죠? 괜찮습니까? 비유한 거죠, 여기도. 비유를 통해서 그 도장을 찍는 모습에 위엄, 위의라고 얘기하죠? 강조하는 거라고 지금. 괜찮습니까? 물론 그리고 북두칠성이랑 삼성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장이 여러 개를 찍은 거야. 막 이제 군수도 찍고 누구도 찍고 막 쾅쾅쾅쾅쾅 이렇게 도장이 여러 개가 찍혔으니까 그 도장이 많이 찍힌 모습 있잖아. 이유적으로 지금. 아주 중요한 장면은 아니지만 표현상의 특징으로 조금 짚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라서 체크를 했고요. 자, 그러니까 이제 부자가 멍하게 있다가 말합니다. 아니, 양반이 겨우 요것뿐이란 말씀이요. 나는 양반은 신성거 같다고 들었지요. 정말 이것뿐이라면 너무 억울하게 곡식만 빼앗긴 건데요. 아무쪼록 조금 더 나한테 이득이 되도록 고쳐주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앞부분에 나왔던 지금 이거 하면 안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지금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양반에 대한 풍자예요. 야, 양반들 이렇게 쓸데없는 짓 많이 하고 살아. 이거잖아, 지금. 괜찮습니까? 근데 이거보다 더한 게 나와요. 뒤에 갑시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증서를 만듭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늘이 백성을 낳으실 때그 갈래를 넷으로 나누셨다. 이네 갈래의 백성들 가운데 가장 존귀한 이가 바로 선비이고 그 선비는 양반이라고 부른다. 자, 이 세상에 양반보다 큰 이득이 되는 것은 없다. 됐죠? 양반 되면 개이득이야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왜? 그들은 농사 짓지도 않고 장사하지도 않는데요. 그럼 무슨 얘기했어? 아까 우리 얘기했죠? 양반은 경제행위를 안 해. 경제적 생산적 활동을 하지 않음. 양반놈들이 이래요. 경제적인 활동, 생산적인 활동을 안 하는 족속이다, 이거야. 좋습니까? 자, 그러면서 옛 글이나 역사만 대충 알면 과거를 볼수 있는데, 그게 되면은 문과고, 작게 이르더라도 진사가 될수 있대요. 문과의 홍패, 이거 홍패라고 하는 거는 공무원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공무원증은 부자도 안 되는 작은 물건이지만 온갖 물건이 이것으로 갖추어지니 돈자루나 다름이 없다. 여기 밑줄 하나 칠게요. 온갖 물건이 이것으로 갖추어지니 다음 돈자루나 다름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부분까지 됐죠. 이거 결국 무슨 얘기겠어? 야, 일단 벼슬아치만 되면은 돈이 그냥 막 생겨. 이거잖아, 지금. 괜찮습니까? 결국, 이때 당시에, 과거에 급제하면 모든 것을 갖는 거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지금. 결국 이건 뭐야? 권력을 이용한 부당한 이득. 부당 이득. 그렇죠? 당연히 비판이죠. 풍자 의도가 있는 거지. 자, 정리 한 번만 하고 넘어갈게요. 이 부분까지만. 그 무슨 얘기야? 야, 이 양반이라고 하는 놈들 진짜 무조건 개이득이야.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농사 안 지어도 되지. 물건 안 만들어도 되지. 대충 그냥 글이나 몇자 끌적일 줄 알면은 벼슬하면 되거든. 야, 벼슬 한 번만 되면은 그냥 돈이 막 생겨. 이 얘기하는 거야, 그냥. 그렇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부터 얘기 나옵니다. 진사는 나이 서른에 첫 벼슬을 하더라도 오히려 이름난 음관이 될수 있다. 음관은 좋은 벼슬이에요. 그냥 넘어갈게요. 훌륭한 남인에게 잘 보인다면 수령노선을 하느라고 귓바퀴에 일산 바람이 헬쓱해지고 배는 동원사령들의 예의하는 소리에 살찌게 되는 법이다. 방 안에서는 귀고리로 기생들이나 놀리고 뜰 앞에 곡식을 쌓아 학을 기른다 라면서 여기도 마찬가지죠. 별거 없습니다. 그냥 너별 재주 없어도 네 아버지가 잘 살면 너도 벼슬할 수 있어. 이거예요. 결국 무슨 얘기야? 권력이 세습되고요. 권력의 세습. 물려주는 거야. 그리고 그 물려받은 권력을 가지고 살면서 지금 여기 열거된 거죠? 옆에서 심부름꾼들은 전부 다 굽신굽신하지, 기생들이랑 놀기만 하면 되지, 배돼지의 기름은 자꾸 차지, 이 얘기하는 겁니다. 보셨습니까? 방탕하고 향락적인 삶. 지금 양반이라고 하는 놈들이 이렇게 산다고. 다시 한번 비판. 풍자. 됐습니까? 문제되는 거 없죠? 문제되는 거 없죠? 자, 그리고 나서 내려갑니다. 이 괄호 안에 있는 내용은 여러분들 자료에는 없어요. 비록 그렇지 못해서, 비록 벼슬에 나가지 못해도, 비록 벼슬에 나아가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가난한 선비로 시골에 살더라도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답니다. 뭐라고 얘기해? 이웃집 소를 몰아다가 내 밭을 먼저 갈수 있고요. 농민을 잡아다가 내 밭을 농사짓게 해도 어느 놈이 나를 괄시하랴? 네 놈이 코에 잿물을 따르고 상투를 범벅이며 수염을 뽑더라도 원망조차 못할 것이다. 네가 온갖 폐악질을 부려도 너한테 뭐라고 할 사람이 없어.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라고. 권력을 이용한 횡포죠? 됐죠? 남의 집소 뺏어다가, 남의 집 사람 데려다가, 막 그냥 부려 먹어도 뭐라고 못하고, 괜찮습니까?
망나니처럼 행동해도 너한테 뭐라고 할수 있는 사람이 없어. 양반은 그런 거야. 라고 지금 얘기하죠. 하니까 부자가 어우 막 치를 떨어요. 혀를 빼면서 말하였다. 어우 그만두시오. 제발 그만두시오. 참으로 맹랑합니다. 아니 당신네들이 나를 도둑놈. 이거 되게 중요해요. 도둑놈. 양반이 부정적인 모습이잖아. 함축하는 한 단어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만약에 우리 이 본문에서 딱한 단어를 가지고 양반에 대한 비판과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내는 단어를 찾아야 된다, 만약에. 그럼 그게 도둑놈이에요. 양반들 다 도둑놈이나 마찬가지다, 지금. 하고는 머리채를 흔들며 살아났다. 그 뒤부터는 죽을 때까지 양반이란 소리를 입에 담지도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크게 이 작품 봤을 때 전반부랑 후반부로 지금 나눠서 보시면 돼요. 전반부에는 허례허식, 그렇죠? 쓸데없는 격식 차리는 거, 괜찮습니까? 쓸데없이 점잖은 척하라 해야 되는 거, 요거, 당연히 비판과 풍자의 대상이 되는 거고, 후반부에 나오는 거, 양반놈들 다 도둑놈들인 거야. 괜찮습니까? 이거 비판 풍자의 대상입니다. 괜찮습니까? 요거를 드러내기 위해 쓴 작품이다. 라고만 정리해 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문제 없죠? 오케이. 양반전 여기까지.